안녕하세요. 지금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체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많은 것들은 못할 것 같고 그냥 좀 여유롭게 있다가 올 예정입니다. 요즘 비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먹고만 있지 않나. 뭐 사람 사는 게 다 먹고 사는 건 핑계를 둔 것 같아요. 약간 살만 찌고 너무 높고 살지 않았나. 신년인데 조금 뭔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모습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튼 뭐 운동도 좀 하고 뭐 좀 나름 프로 덕지밖에 보내겠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뿅. 회사에 일찍 도착해서 커피를 홀짝 사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까지는 약 12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아참, 오늘 비행하는 날이 설날입니다. 해외에 살다 보니까 사실 명절 챙길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홍콩에는 세뱃돈 문화 비슷한 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용돈을 받았습니다. CX872 이번 비행은 같이 일하는 크루들도 손님들도 다 모두 천사 같아서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12시간 긴 비행 끝에 마침내 생애 첫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체크인 안 들어. 보통 호텔방에 체크인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Do not disturb, 그 방해하지 말라는 그 금지 표시 사인을 문고리에 걸어주는 일입니다. 짐 정리는 일단 둘째치고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챙긴 뒤에 후딱 씻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네. 와, 엄청 미국스럽다. 아침에 딱히 땡기는 게 없어서 그냥 근처에 있는 베이글 먹으러 작은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언덕이 왜 이렇게 많아? 아유.
생각했던 캘리포니아 같은 맑은 날씨를 감상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저쪽에 스물스물 자취를 드러내는 금문교를 발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쪽 여행을 오면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인앤아웃 햄버거로 점심을 때우러 왔습니다. 오늘의 점심 한 끼를 책임져줄 햄버거를 받아냈습니다. 프로틴 스타일이라고 주문을 하면 빵 대신에 이렇게 양상추로 바꿔줘요. 햄버거를 잘 먹고 난 뒤에 샌프란시스코 여행지로 유명한 피셔맨 부두가 근처를 왔습니다. 배 이름 너무 귀엽다. 와, 별게 다 있네. 사실상 이제 하고 싶은 건 다 해서 관광은 끝이고 이제 호텔에 돌아가서 그냥 좀 쉬겠습니다. 아이고, 5분만 진짜 5분만. Hey Siri, 5 minutes timer. 그냥 구글맵에 무작정 블루보틀 검색해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곳이 블루보틀 1호점 매장이라고 하네요.
아직 밤 7시도 안 된 이른 저녁인데도 해가 정말 금방 떨어졌더라고요. 너무 귀찮아서 저녁을 나가서 먹어 말어 하다가 그냥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추천받습니다 하고 인스타그램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슈퍼두퍼 햄버거가 맛있다고 하셔서 한번 저도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메뉴를 천천히 살펴보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진짜 한 입 딱 먹고 알아챘습니다. 나의 호들갑이 시작됐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운명이다. 와, 이거 안 먹고 갔으면은 후회할 뻔했다. 진짜 느끼한 거 좋아하시고 마늘 좋아하시고 치즈 좋아하신다? 이거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진짜 제 강력 추천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승무원인데 되게 검소하시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곰곰이 읽다 보니까 조금 웃기더라고요. 아, 나 되게 엘레강스한데 정말 웃기다. 네.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행복했던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하루 체류가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